얼마 전에 자동으로 섞이는 신기한 텀블러 컵을 리뷰했었습니다. 원래 미숫가루 타먹으려고 샀다가 리뷰는 녹차락대로 했는데요. 뒷광고 받고 미숫가루 잘 안되니까 일부러 라떼로 한거 아니냐, 미숫가루 안될거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. 아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그때 진짜 미숫가루가 없었어요. 그래서 바로 사러 갔습니다. 마트 가서 몸에 좋은 10곡짜리 미숫가루를 사왔어요. 바로 미숫가루를 타줄게요. 한 스푼을 넣을게요. 싱거우니까 꿀도 넣을게요. 물보다 우유가 더 맛있으니까 우유를 넣을게요. 레디 액션. 이야, 맛나 미숫가루 완성됐습니다. 원샷 해볼게요. 이거 뭐야, 안되네요. 아, 그래서 실험 방법을 바꿔봤습니다. 미숫가루가 바닥에 붙지 않게 우유부터 넣을게요. 꿀 대신 설탕을 넣을게요. 아, 결혼할 때 샀던 설탕이 화석이 됐어요. 그냥 꿀을 넣을게요. 레디 액션. 반응이 없네요. 살짝 흔들어줄게요. 흔드니까 좀 섞이죠. 완성. 자, 원샷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꿀만 조금 남았고 미숫가루는 진짜 깔끔하게 섞였어요. 자,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만나서 한 잔 더 타먹을게요.